가지고 살을 구간이 이거 어떻게 찔겨서 먹어야 되지? 되는데? 안에 소스, 겉에 소스하고 풀려서 이렇게 섞어드려요. 우리 해신탕은요, 밑에 토종닭이 있고, 조금 아까 보셨듯이 문어 풀마리가 들어가고요, 전복깨와 꽃게 들어가고, 약재 들어가고, 그리고 찰밥을 네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서비스로 나가는 양장피가 있어요. 양장피는 안에 소스가 틀리고 바깥 소스가 틀려서 섞어드리고요. 요거는 된장 드레싱이에요. 된장이 베이스고 한라봉, 파인애플, 레몬, 새콤한 맛을 레몬즙을 해갖고 넣었어요. 그리고 요 물김치는 요 색깔이 적색깔이 나는데 제주도 적당거를 넣어서 물김치를 만들었고요. 요거는 통도라지를 더덕 같은 느낌으로 두들겨서 더덕 양념을 해서 무친 거고요. 요 느타리는 불맛을 내기 위해서 불을 날려갖고요. 요 오징어 무침은 무말랭이 양념 숙성을 해서 오징어랑 미나리랑 즉석에서 무쳤어요. 그리고 요거는 안내면에 옥수수가 유명하잖아요. 옥수수를 갈아서 양파랑 갈아서 해서 전을 무쳤고요. 요거는 다시마 쌈이에요. 우리 건강을 위한 밥상입니다. 드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그걸 잘라드릴게요. 설마 꼭 잘라.